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일반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 처음에 카드 쓰기 시작할 때 현금으로 받고 싶어서 그 작동법을 잘 모르는 척 하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막 이러면서 저 밑에서 꺼내가지고 막 절제를 보면서 막 이러고 뭐 이러고. 먼지 닦고 막. 그러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러다가 현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연예인이 그렇게 뭐 현금이 없어서. 그때 진짜 현금이 없어서. 아니 저 카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연기하시다가 진짜 현금이 없는 줄 알고 정말 능숙하게.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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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사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양심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6년이라면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저는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아, 흔들리죠. 제 임무가 바로 탈세 현장 적발과 세금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마당에 바로 그런 현장에서 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수님, 싼 유사 휘발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써보실래요? 그거 너도 차가 잘 갑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당장 그 업소를 적발해서 모자를 파네.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전혀 다녀도 똑같이 사람 마음 똑같구나. 인간인지라. 쓸데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간 끌다가 결국 정품 휘발유를 넣을 거면서 왜 흔들리는 걸까요? TV를 사러 가서 이 LCD TV 얼마예요? 예, 카드로 하면 150이고요. 현금으로 하면 15만 원 빼드릴게요. 우리랑 똑같네. 그래요, 그래요. 자료가 안 나오면. 바로 그 순간 전 왜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고 싶은가. 최무 공무원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괜히 카드와 현금을 번갈아 꺼냈다 뺐다 숙차리하다가 결국 카드로 살 거면서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아내의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러 갔을 때도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18금 귀걸이요? 18만 원입니다. 18금이 18만 원. 정말 교묘하게 떨어졌네요. 금값이 어떻게 딱 떨어졌어. 현금으로 하면 얼마까지 해줍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똑같구나. 또 카드로 살 거면서 왜 또 흔들리는 거냐.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세무 공무원들은 이런 갈등을 안 하고 살아 하는 겁니다. 저만 너무 양심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갈등하고 있는 걸까요? 날로 다양해지는 탈세 유혹에서 언제쯤 자유로워질까요? 아, 와. 고민이겠다. 아니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간이라면. 그럼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금액의 그 TV를 사는데 15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 있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싸게 주면 현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세무에 뭐 잘못된 게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아, 몰랐군요. 몰랐어요. 그러면 근데 왜 싸게 해주겠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난 이뻐하는 줄 알았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현금을 보는 순간 기분 좋으라고. 네? 아니, 저도 그냥 같이 웃는 거였어요. 웃은 것 때문에 저렇게. 저도 왜 나왔어 제가. 양말 빵꾸 났고. 그래 그러면 양말 빵꾸 났으니까 오늘 현금으로 줄까? 어떻게 사무실 안 거치고 본인한테 줄까? 받아야죠. 아 사무실 안 주고 저한테 바로 현금? 아니 구분되네 이게. 누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옷 같은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드라면 얼마? 현금을 하면 얼마? 왜 그런지 몰랐구나.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현금 영수증 같은 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근데 이제는 현금 영수증 같은 거 하니까 그냥 저도 이제는 카드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국세청 홍보대사네요. 네. 현금 영수증 홍보대사시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이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사보진 않았어요. 그 가격에 사봤어요. 사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감투를 쓰고 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치. 요즘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 처음에 카드 쓰기 시작할 때 현금으로 받고 싶어서 그 작동법을 잘 모르는 척 하는 분들이 맞아. 계세요. 막 그러면서 저 밑에서 꺼내가지고 막 저를 째려보면서 막 이러고 뭐 이러고 먼지 닦고 막 그러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러다가 현금을 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 국세청 홍보대사인데 그랬더니 정말 빨리 꺼내가지고 연결해서 전화해서 따라라라락 올라옵니다. 저도 아 무슨 연예인이 그렇게 뭐 현금이 없어서 그때 진짜 현금이 없어서 아 저 카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연기하시다가 진짜 현금이 없는 줄 알고 정말 눈썹에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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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고민이 있는지 예, 예.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그냥 푹 빠지셨네. 야, 지금도 편하실 겁니다. 천천히 내려올까 빨리 내려올까 막 갈등하다가
예, 안녕하십니까. 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근무하는 김동훈입니다. 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받으십니까? 집사람 그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 때. 선물 살 때. 아, 18K 18만 원짜리. 그렇죠. 이 반지는 얼마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 한 20만 원 한다 그러면 카드를 꺼내면 바로 한 2, 3만 원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돈을 찾아올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 항상 이제 부가세 신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 현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 같아서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안 하긴 안 하는데 늘 갈등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설마니 한 번도 안 해봤겠어. 한 번 줘봤지 한 번 정도는. 예. 예, 사바, 현금을 줘봤습니다. 그럼 아유. 야, 징계 먹겠구나. 그래도 세무공무원인데 오늘 방송이고 이런 양심 고백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불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물어봅시다. 그게,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진짜 나도 그 갈등을 해본 예,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있다. 소수 한 번. 예, 아니. 예. 오~ 그럼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그대로 들고 계시는데. 그럼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2번 드립니다, 국세청장님. 2번 드립니다, 국세청장님. 갈등했던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갈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혼수를 장만을 해야 되는데 가전제품을 사러 가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예. 뭐 한 200만 원짜리를 뭘 산다 하면 뭐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그럼요. 나요. 그럼요. 아, 예. 크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같은 세무공무원이라서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어, 여기 국세청 커플이 많네요. 그러네. 아, 근데 열심히 일하라고. 세상에 연애를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어 그럼 부인은 부인 입장은 뭐예요? 오케이예요? 한번 착지를 보죠. 좋다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냥 진짜? 부인이 예 무슨 소리야? 당연히 현금이지 이렇게. 아, 펀치는 제가 알기로는 다 카드로 샀습니다. 아~ 예. 그럼 본인이 되게 움찔했겠어요. 저만 나쁜 놈 됐죠. 아 같은 국세청 부인 여기 와 계세요? 예. 어디 계세요? 오, 예. 예, 마이크 마이크. 남편이 실생활에서 이런 갈등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뉴욕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인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꼭 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 근데 그 가격이 뭐 저희가 쓰는 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소득공제가 또 다 되니까 네. 네.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연수증을 받거나 이렇게. 지금 분위기상 네. 그 승진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먼저 했어요 실제로? 네. 입사도 빠르고 승진도 빠르고. 아~ 와이프는 승진이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카드 자기야 카드 써 그랬는데 본인만 갈등하고 막 이런 점점 본인 승진하고 어떻게 보면요 네. 와이프를 계속 승진시키려는 노력 아닐까요? 오! 좋겠다.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낚인 거예요. 우리가 낚인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사기다. 진짜 아내분이 근데. 네. 야, 이건 정말 좀 한심했다.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드신 게 있습니까? 유사유발유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것은 그건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도 솔직히 잘 모를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우리 일하는 사람만큼은 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게 정말 해서 승진이 확실합니다. 거의 연설 수준이에요. 네. 네. 근데 고민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소소한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고민 같은 건 없습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게 직업병 같은 거 같은데요, 제가 예. 느끼기에는. 예. 외식을 하러 가게 되면 예. 손님이 되게 많은 맛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명한 집. 예. 예. 들어가면 식탁을 세르게 돼요, 그냥. 식탁을 세르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다들 끄덕끄덕거려요. 직업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이 집에 가면 이 집이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편이랑 같이 식당 갔을 때 남편이 이렇게 테이블 개수 세고 객단가가 지금 얼마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보죠. 아니 그럼 짜증 안 나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짜증 날 것 같은데. 같이 하죠. 아, 여기 공감대를 느끼는구나. 아니 그럼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런 거 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 저기 다들 있으신가 봐요. 노란색 옷 입으신 커플. 오늘 네. 유일하게 커플 티를 입고 오셨어요. 네. 저건 분명히 현금을 산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 커플 티 현금이에요? 아니면 카드예요? 그거는
수원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 수원에서 카드로. 어, 뭐 영화 제목 같아. 수원에서 카드로. 어, 그럼 남편께서는 현금의 유혹은 어떻게 현금 결제? 현금 결제요? 해봤구만.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에 살면 솔직히 전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뭐 정직하시니까. 예, 아내분한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국세청 분들은 그냥 직업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남다른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한 등급 더 올라갑니다. 네. 뭐 현금영수증 많이 쓰세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나는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되니까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그렇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쪽 직업에 있으시니까. 예. 그 예전에 그 경찰 공무원 저희가 특집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제분들끼리 초등학생들인데 아빠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을 때 훈련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지금은 진돗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제 얘기는 안 그랬어요. 아니군요. 태어나자마자 세금을 보진 않습니다. 뭔가 식당 열 테이블인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유치원 객단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런 갈등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뭐 현금으로 했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구나. 라는 인식이 저한테 들 때까지는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브라이언부터 고민이라고 제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큰 고민 아니라고 아니다. 할 수 없겠어요. 예. 아, 네.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인데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거를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가. 근데 고민 아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이간시한번더 4, 3, 2, 1, 됐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보여주세요. 4, 아, 두 자리에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특집 우승자는 100억의 사나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